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탈서울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서울의 순 유출 인구를 보면은 뭐 지난해 대비했을 때 약 한 42% 정도가 증가한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유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나 그다음에 인천 이쪽으로 이동된다라는 건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전세로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기권이나 인천권의 그 뭐 그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들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요 그림을 보더라도 요 파란색이 서울인데 서울이 아마 6월, 5월, 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한 3개월 정도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유출되는 그 인구수가 지금 뭐 5,800명에서 5,500명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인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1,196명이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권을 보게 된다라면은 6,000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라고 다음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년 동안 인구의 순 이동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여기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이 예전 10년 전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빠지고 16,000명 정도 계속 빠지면서 앞에 부호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많이 빠졌을 때는 46,000명도 빠지기도 했었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계속 늘어나죠. 지금 7월이 아니라 뭐 최근 이거 이제 23년까지 인구된 추계를 보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1월부터 6월 정도에 그 유출 서울의 유출 인구를 보니까 한 16,200명 정도 그 정도 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비유했을 때는 한 42%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4월과 5월 이제 유출된 인구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월과 5월 정도 되면은 뭐 마이너스 5,800명 정도가 두 번 정도 이렇게 빠진 거죠. 그거를 본데 1년 전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70% 정도가 빠졌고 그다음 73.6% 정도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지난달이겠네요. 한 마이너스 5,500명 정도 했는데 이게 1년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40%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역시나 이렇게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10년 동안 서울의 주택가격이 부담스러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된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은 이거 주택가격이 빠지는 거에 대한 문제점 뭐 인식들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점에 대한 것들도 해결해야 되는 거는 정책적인 어떤 뭐 주택 공급이나 서울의 주택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거고 투자 시장으로 또 접근을 해본다라면은 10년 동안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진다라는 거는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온 그런 추이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출되는 인구수만큼 어떤 주택의 그 실수요자라든지 투자 수요들이 이 서울 시장으로 많이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비례해서 인천이라는 지역들은 쭉 뭐 한 2,200명을 비롯해서 작년까지 5,000명 많이 늘었을 때는 만 명도 늘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수가 계속적으로 인천에서도 늘어났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일정 부분의 인구수가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유입이 됐네요. 뭐 이런 지역들에 많이 늘었을 때는 한 5,700명까지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는데 그 시점을 본다라면 서울의 주택 가격도 유출도 지금 요 시점들 보면은 26,000명 정도가 줄었죠. 그리고 또 요 기간 때 보면은 한 3만 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인 구간마다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의 가격들이 빠질 때 추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요 인구수가
인천과 그 경기도 쪽으로 이전들을 했는데 이런 수요들이 이동을 해서 수요 증가세를 토대로 해서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지역별로 투자들이 일어나서 이런 뭐 남부 지역을 비롯해서 서울의 주요 지역들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들도 있겠죠. 요 유출된 인원들 보면은 서울의 중심권 같은 경우 투자 수요들이 늘어났겠고 또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들이 경기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역의 주요 지역들보다도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서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는 지점들, 그리고 수요자들이, 실수요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이 지역들의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들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지역들, 그리고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것 같고요. 뭐 내가 이사를 계획을 하고 있거나 또는 투자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뭐 대면 상담들을 신청을 해서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들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지역들이 경기도권에 또 이런 이동들이 서울의 주택 가격이 높아져서 이렇게 이동했냐 그것만 보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교통의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인구가 빠진 것들도 있고요. 서울에 대비했을 때 이제 질적인 주택들, 그 주택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아파트들이 경기도권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최근 몇 년간 됐거든요.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새 아파트 그리고 또 면적 대비했을 때 내가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뭐 이런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갔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요 수도권 일대에 이제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런 전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62주 정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런 전세 가격의 추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도 요그어좀 부담스럽게 작용하잖아요. 집값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내놓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267만 원 정도 오른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1년 대비했을 때어뭐 7.8%, 경기 같은 경우도 뭐10.9%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들이 요 가격들 그래도 서울 대비했을 때는 좀 덜한 편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1,267만 원 정도 되는데 인천은 537만 원 정도 그리고 경기는 65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인천과 그 경기권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의 뭐 분양들을 만약에 향후에 받는다. 서울 대비해서 아직 저렴하긴 하니까요. 그러면은 교통이라든지 또 아파트에 대한 그 모습들, 뭐 군집된 모습들, 그다음에 향후에 개발 호재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그 수요들 잘 파악하시고요. 내집 마련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흐름들 잘 살펴보시고 뭐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하고 같이 고민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서울에 그요 서울로 이탈되는 수요가 투자 수요로 이탈되는 그리고 투자 수요들 안에 뭐 어떤 좋은 선택지를 희망하시는 분들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안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과정 안에서 요 수요를 받으면서 주택가격의 상승 또는 좀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실수요자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항상 뭐 문의를 주시고 뭐 댓글이나 질문들을 주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인구수를 보시더라도 1992년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 1992년 대비했을 때 주택가격 23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이 월등하게 가격이 높겠죠. 예, 그리고
서울의 인구수는 1,000만이 깨져서 지금 936만. 옛날 1,000만이 깨지면 뭐 서울이 붕괴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뭐요 인구수 외적으로도 보면 투자 수요들, 그리고 뭐 소득,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지금 936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먼 훗날에도 900만 명도 깨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제가 나눴는데, 인구하고 주택가격 보면은 이 불균형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공급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이슈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공급이 일시적으로 또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전처럼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 인식들이 있는데, 양적인 공급들이 뭐 공급이 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도 있겠지만, 또 질적 공급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억 하는 동네에 5억짜리 주택을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10억 하는 동네에 뭐 15억, 20억 하는 주택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이런 뭐 분양가라든지 신규 공급의 가격들이 가격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들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는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적인 공급이 일어나냐, 질적인 공급이 일어나냐, 이런 것들을 그 상관성을 잘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위치,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통 편의가 뛰어나는 곳들, 그다음 문화나 교육 인프라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인구가 떨어진다라고 해도 가격이 상승을 하는 측면이 있겠죠. 서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곳이겠죠. 교통이 좋아지고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겠죠. 그리고 투자적인 수요들,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지금 투자 수요들, 뭐 주택 대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구수가 좀 들어도 이런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상승 압박들이 일어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이라든지 소득들이 높아지는 것들, 서울 같은 경우 소득 수준이 높잖아요.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냥 높겠죠. 이런 것들은 인구 감소세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된다라면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고, 최근 들어서 이 구매력에 대해서 좀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런 뭐 금리가 좀 낮게 되고, 기존에 있던 자산을 또 매각해 가지고 또 그런 그 매각한 그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택 가격하고 연결성이 있다. 그 정부에 대한 정책들 있죠. 주택 정책이나 구매 정책,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주택을 잘살수 있는 그 정책 쪽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자극되고 있죠. 그리고 규제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제약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는 영향들이 있죠. 근데 요즘에 규제 강화보다는 지금 공사비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자연환경이 좋은 곳들 선호가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까도 얘기해드렸던 뭐 과천이란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좀뭐 요즘 원격근무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인구와 주택 가격도 인구수가 무조건 준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인구가 주면 주택 가격의 영향, 왜냐하면 그 인구수가 줄어서 그살수 있는 수요,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경제적인 요인이라든지 정책적인 요인들, 사회적인 요인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주택 수요, 투자 수요, 공급에 대한 이슈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지, 단순히 인구수가 줄어서 주택 가격이 빠진다 이런 것만 보는 거는 주택 시장에 굉장히 한정된 지역, 그리고 되게 어떤 그 하나의 요인만 보고 접근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그 주택에 대해서 뭐 투자지를 발굴을 한다든지 내집 마련을 하는 그런 지역들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요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